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운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운이 좋을 때 삼재를 맞는 거는 그나마 복삼재라고 얘기하는 거고, 운이 나쁠 때 삼재를 맞는 거는 완전 악삼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삼재가 나갈 때 내가 운이 안 좋은데 삼재가 나가. 네. 그러면 이 삼재가 길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점을 볼 때 저 작년에 삼재가 끝났는데 올해도 힘들어요 이런단 말이야. 선생님 연기 잘하시네. 안녕하세요, 외아씨입니다. 이번에 그 이슈가 이제 삼재. 삼재는 왜 힘들어요, 선생님? 삼재는 재앙이, 세 가지 재앙이 닥치니까 힘들죠. 누구에게나 공평한 건가요? 누구에게나 공평한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운이 더 중요해. 내가 좋은 운에 삼재를 맞는지, 나쁜 운에 삼재를 맞는지 강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운이 좋을 때 삼재를 맞는 거는 그나마 복삼재라고 얘기하는 거고, 운이 나쁠 때 삼재를 맞는 거는 완전 악삼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삼재는 3년이잖아. 네. 그러면 들어올 때 해운과 묵을 때 해운과 나갈 때 해운이 다르죠. 네.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죽는 게 아니야. 그 해의 운에 따라서 작용이 달라지죠. 근데 운이 3년 동안 안 좋으면 그냥 3년 동안 진짜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은 면이 아니고, 삼재가 나갈 때 내가 운이 안 좋은데 삼재가 나가. 네. 그러면 이 삼재가 길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점을 볼 때 저 작년에 삼재가 끝났는데 올해도 힘들어요 이런단 말이야. 선생님 연기 잘하시네. 내가 그렇지. 너는 삼재가 아직 안 나갔다. 기운이 남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악삼재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삼재의 6년이 힘든 사람도 있어. 삼재가 끝났는데도 그 뒤 3년이 힘든 사람이 있어. 네. 그 사람은 6년을 삼재를 겪는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묻지 마. 일반인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 자기가 악삼재로 들어오는지 복삼재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뭐 신전 운세를 본다든가 점을 본다든가 그런 거지. 근데 내가 이게 악삼재다 복삼재다 이걸 일반인이 알 정도가 되면 무당해야지. 그러면은 삼재인데 더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삼재인데 잘 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주상에 가물이 있거나 신에 가물이 있거나. 원래 그러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신이 있을 때 더 잘 돼. 삼재 아홉세 무당이 되면 굉장히 잘 불려. 내가 그랬거든. 삼재인데 운이 좋아요. 근데 신이랑 뭐 조상 가물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잘 될 확률이 그렇지. 높다. 생년월일이 같아도 네. 가물이들이 점을 보는 거와 일반인이 점을 보는 거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철학으로 보면 이게 같잖아요. 네. 생년월일이 똑같아. 네. 근데 신으로 보면 달라. 조상이 다르기 때문에 점사가 다를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을 도와주는 수호신이 있거나 뭐 위에서 빌었던 가물이가 있으면, 할머니의 주력이 있으면 신의 운으로, 조상의 운으로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 그 삼재가 좀 커버가 된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그 신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렇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삼재 기운이. 그렇지. 이 사람이 일반인인데 삼재에 어떤 살을 맞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병이 생기지, 공황장애가 온다거나 우울증이 온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가물이들은 이게 신의 움직임으로 받으면 이 신이 와도 그런 증상이 있잖아. 그러면 이 증상이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포인트가 있네요. 받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받으면이네요.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제가 아는 여러 일반인분들 중에서 신가물, 조상가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삼재 때 진짜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삼재 때는 내가 가물이들은 내 조상을 대우하고 내 수호신을 대우하고 오히려 대우를 하면 이분들이 더 활발히 움직이게 된단 말이야. 오히려 정신병자를 안 만들, 얘네는 그런 조상이 없기 때문에 정신병을 가지만 깊게 들어가서 보면 그 이유가 다 있거든.